안녕하세요. 송중계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봉수마을에 팬분들하고 같이 낚시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. 우리 팬분들이 좀 먼 거리에서 왔었습니다. 대구에서 이렇게 어저께 제인대 전화를 하고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봉수마을에서 지금 이렇게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저는 낚시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팬분들을 낚시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때까지 본인들이 몰랐던 거를 내가 조금씩 가르치면서 제가 조금 하고 있죠. 자, 지금 뭐 오늘 아침에 고기 잡았던 거는 제일 탐나는 거는 뭐냐면은 능선어 한수했고요. 그 다음에 현재 나오고 있는 어종이 대대로 보면 망상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망상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참 맛있거든요. 명호탕 끼고 하면은 진짜 맛있습니다. 자, 지금 우리 팬분들을 한번 좀 낚시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자, 여러분들. 참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참 이렇게 낚시를 해보고 앞으로도 제가 뭐 섭섭지 않고 포인트를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가 있죠. 제가 그 포인트 소개로서는, 그렇죠. 그런데 앞으로 제가 다른 데서 오시는 손님들, 어디서 오시는 손님들이든 제가 알고 있는 포인트는 고기를 잡으려는지 안 잡으려는지 그거는 본인들의 마음입니다. 주로서는 좋은 포인트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좋은 포인트를 소개를 하고, 그리고 저 닭을창에 닭을 해 주십시오. 그러면은 제가 저 전화번호를 남겨드립니다. 여러분들. 자,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부탁을 할 것은, 제가 이런데 혼자서 낚시 나오면은 원투 자리든 뭐 찌낚시 자리든 그게 뭐가 올려놓으라고 이래 할 때는 제가 다크를 안 해드립니다. 제가 다크를 안 해드리거든요. 여러분들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다크를 안 나오는 고기를 괜히 나온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낚시터에 가시게 되면 괜히 안 나오는 고기도 나온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꽝치고 가면은 저만 또 나쁜 사람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안 해드리고 오늘 이 대구에서 오신 이 손님들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제가 낚시를 해보고 현장에서 가르쳐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. 저 나는 대로 제가 과거에 해왔던 그 낚시 패턴은 그대로 또 잘못되고 있던 이런 체질 같으면 또 잘못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많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요게 우리 총 팬분들이 4명, 5명. 저 지금 저 빨간 등대 또 초등학생이 한 사람 또 가가 있죠. 저 낚시TV라고 지금 글로 갔습니다. 여기서 하다가 그 글로 갔는데 제가 또 앞으로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